나는 배우. 나는 싱어송라이터. 나는 81년생. 나는 91년생. 나는 봉주 싱숑샹숑 엉터리 프로. 나는 Bonjour, je m'appelle Stella et je suis chanteuse. 진짜 프로. 공감대가 있을까 싶은 두 사람이 만나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비공감 댓글. 네, 아침봉 수요일 코너 비공감 댓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요, 싱어송라이터 스텔라 장과 함께합니다. 아유,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제작진이 사실 저희가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매긴다 그러죠. 저에게 이렇게 대본으로 저를 네. 매길 때가 있는데 오늘 제가 스텔라장 앞에서 봉주를 싱숑샹숑. 예, 싱숑샹숑이 뭡니까 진짜. 예? 네, 어쨌든 저희 그 보는 라디오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입니다. 네, 아니 저희 지금 아침봉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스텔라장이 왜 나왔지라고 의구심을 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 아침봉 4부 로고송의 주인공이 스텔라장입니다. 아침봉만을 위해서 직접 맞아요. 만들어주셨고 그 마지막에 사실 네. 그 로고송에 굉장히 특이한 부분인데 고양이 소리가 들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실제 스텔라장 씨의 반려묘예요? 네, 두 마리 중에 네. 이제 엘레랑 강스를 키우는데 네. 강스 소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욕심으로 네. 이제 그걸 넣었는데 네. 안 자르고 그냥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그 처음에 로고송을 넘기셨을 때 아, 이거는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 느낌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약간 네. 나가면 좋겠지만 네. 내 욕심이니까 네. 그냥 잘라서 쓰셔도 무방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보내드렸는데 그 고양이를 그냥 그대로 쓰신다 그래서 그 이유는 제가 분명히 압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PD가 네.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아~ 굉장히 극성스러우시구나. 그러니까 애묘가라기보다는 극성스러운 네. 극성스러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약간 치맛바람 날리는 네. 강남 파락꾼 자기를 좀 더 챙기지. 아 근데 고양이 키우면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아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 지난 주말이죠. 4월 13일이랑 14일에 단독 콘서트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콘서트 대목이 인터스텔라 페스티벌이었고 네 가지 부캐 모습으로 공연을 펼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뭘까요? 이게 제가 사실 네. 그 단독 콘서트를 작년 12월에 소극장에서 한번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소극장 이후에 좀 텀이 짧은데 어떻게 하면 좀 재밌는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좀 4월이면은 이제 좀 봄 시작되고 네. 페스티벌 시즌이니까 페스티벌을 만들자. 근데 나만 나오는. 아, 저도 그런 거 좋아요. 나만 네. 하는 거. 네. 그래서 네. 이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스텔라장만 나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좀 이제 그런 거죠. 그 요새 평행 우주 이런 얘기 네. 많잖아요. 그래서 다른 우주에 살고 있는 혹시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봤죠, 보셨어요? 봤죠. 거기에서 네. 이제 그 되게 다양한 버전의 양자경님이 네.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락스타 인 스텔라 뭐 그 어쿠스틱한 음악만 하는 스텔라장의 커버 가수 또 불어밖에 못하는 스텔라 따뚜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에오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 거기서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불러내려면 점프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러려면 굉장히 엉뚱한 행동을 해야 네. 다른 평행 이론 그러니까 평행 그 평행 우주에 살고 있는 나를 네. 끌어낼 수 있는데 혹시 그런 것도 있는 건가요? 아 그것까진 없고 왜냐면 에오를 안 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아 그걸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제가 저는 그냥 그렇게 했어요. 네 명이 다 놀러 왔다라는 컨셉으로 한 공간에 네. 우연히 그래서 다른 지구에 있는 이제 스텔라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 갔다. 그런 식으로 네네네. 아니 그러면은 네 개의 캐릭터를 연기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면 콘서트에서 뭔가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그 좀 재밌었던 게 제가 그 계속 외국인 설정이었어요. 좀 많은 캐릭터에서. 그래서 스텔락은 네. 이제 뭐 약간 영국 그 락스타인데 네. 이제 한국말 배우고 있는 컨셉이고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아,
Hi, my name is Dorok. Thank you, Seoul, Korea. 사랑해요. 한국말 배우고 있어요. 여기서 영국 느낌이 나는 건 당큐 있네요. Thank you. 예. 예. 그거랑 그 스텔 라따뚜이가 좀 반응이 네. 좋았는데 스텔 네. 라따뚜이는 네. 멘트를 영어로 하는데 네. 프랑스 사람이라서 네. 불어 발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Thank you very much. My name is Stella Tatouille and I am very thankful that you give me love here. I will not forget. 사랑해요. 이런 거. 근데 그 뉘앙스를 정말 잘 살리셨네요. 네. 아, 제가 프랑스에서 좀 오래 살아가지고. 예, 네. 왜냐면 그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 영어를 쓰는 분들이 그 프랑스의 뉘앙스가 있는 영어에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낀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예, 근데 그 뉘앙스를 정말 잘 살리셨네요. 보통 이 정도로 심하진 않을 거예요. 딱 약간 한 마리온 코티아르 정도 돼야 이제 매력적이다라고 네. 느끼는데. 네. 이거는 진짜 아예 아, 너무 심하다. 작정하고 불어식으로 읽으려고 아, 한 거니까. 네. 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콘서트고 이제 조금 더 과장되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특이했던 게 I can do this every day라고. 네. 이게 사실은 다음 주 화요일에 공개가 되는 신곡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걸 콘서트에서 미리 네. 팬분들에게 선보이셨는데 앵콜로 불렀습니다. 아 이게 심지어 앵콜곡이었어요? 네. 이 반응이 어떤가요? 반응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게 네. 그 사실 원래 앵콜이 아니었는데 네. 이거 앵콜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신나는 곡이어가지고 와 근데 팬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 같아. 되게 좋아하셨어요. 혹시 지금 뭐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이른 아침이긴 한데 그 다음 네. 주 화요일에 선보이시는 신곡을 아, 네네. 정말 살짝만 아 이거 근데 네. 너무 지금 시간이랑 잘 맞는 노래. 아 그래요? 왜냐면 제가 보통 아침에 잘 못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 곡이 I can do this every day가 네. 뭘 매일 할 수 있다라는 거냐면 네. 아침에 일어나기, 뭐 각을 하기, 아. 그 밥 먹고 바로 설거지하기 뭐 이런 되게 소소한 사소한 것들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하, 이런 나 조금 멋져 약간 이런 곡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소소한 것들을 매일 정해진 시간 혹은 정해진 규칙 안에 수행했을 때 엄청난 만족감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면은 모든 어떤 약간 그 마음의 우울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많이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루틴이 생겼을 때. 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아, 그러면은 내가 무기력할 때 이런 하나하나를 투두리스트를 만들어서 지워가면서 그걸 좀 이겨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만든 곡이에요. 아, 그러면 네, 스포로 네. 후렴구만 짧게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 좀 중요한 브라스 라인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은 틀 수가 없으니까 제가 네. 같이 부르면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1, 2, 3, 4 I can do this every day. Ba-da-ba-da-ba-da-ba. I can do this every day. Mm-mm. I can do this every day. I can do this every day. 여기까지. 야. 아니 뭐 스텔라 아니 제가 말이 이렇게 엉키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뭐 저의 라디오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라이브를 하거든요. 오, 네. 네, 저희 방송에서. 와,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 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아니야. 차이가 정말 많이 나네요. 예. 저도 이렇게 똑같이 에코를 넣어 주시고 하는데 아, 제가 라이브를 하겠다 그러면 저희 제작진 질색팔색 하거든요. 아니에요. 예. DJ의 권한이죠. 권한인데 심지어는 지금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청취자들도 질색팔색을 하거든요. 야, 근데 그 이유를 알겠네요. 아이고, 네. 네, 대단합니다. 성별, 나이대, 직업도 다른 저희 둘에게 물어보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은 이제 4부에 할 건데 자유롭게 마음껏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께 마스크팩을 보내드릴게요. 전혜연님이 스텔라장님 저 회사에서 힘든 일 있을 때 항상 집에 가자 들어요. 간식
음식도 맥주도 허용되는 저녁을 인정해주는 가사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항상 감사했다는 얘기 전하고 싶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전혜연님도 좋아하는 그 노래 스텔라자 집에 가자 듣고 올게요. 집에 가자 누워만 있자 열 번은 본 영화를 또 보자 울다가 웃자 네 말이 맞아. 네, 노래 듣고 왔고요. 지우람님이 오늘 퇴근 후 저녁은 치맥이네요. 이 노래 듣고 있으니 벌써 퇴근 때 들고 갈 맥주와 치킨에 행복해집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이주연님이 오, 회사원의 마음을 대변해주는 노래 같아요. 너무 좋네요. 바로 플레이리스트에 추가. 아,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떠세요? 이런 반응? 아, 저는 사실 그런 이렇게 본인의 삶에 어떤 위로가 되었다, 또 공감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제일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의 공식적인 질문도 있는데 이런 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박유경 님이 제 아이도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어떻게 다가가는 게 좋을까요? 외국어를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게 좋아하게 하는 방법이랑 잘하게 하는 방법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 외국어를 배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네. 우리나라 말을 아예 못하는 사람만 있는 곳에 뚝 떨어뜨려 놓으면 살기 위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빨리 느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영어를 배우려면 영어만 쓰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라 뭐 이런 느낌이죠. 그게 이태원 그런 곳은 아니죠? 아니죠. 아. 그리고 이제 막 뭐 예를 들면 미국에 간다고 해도 막 인터넷도 안 터지는 이런 시골로 가셔야 아예 정말 그냥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어떤 도움도 위해서, 없이 네. 그냥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네. 뭐 제가 불어를 배운 것도 프랑스에 제가 갔을 때 진짜 그 영어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저도 그때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지만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학교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불어를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익힌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언어를 배우는 게 즐거웠냐 하면 그건 좀 되게 힘들었거든요. 아, 그러면 혹시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연애를 하면 된다. 맞아요. 그 얘기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말을 배우고 싶으면 그 나라 사람이랑 사귀면 된다고. 그러면 그 두 가지를 합치면 되겠네요. 한국 사람이 없는 어느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사람이랑 그냥 연애를 한다. 근데 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엄청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일 수 있죠. 네. 네, 네. 이제 갑자기 뭐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해외에 혈혈단신 이렇게 네. 그냥 떠나가지고 그럴 수가 없을 수 있으니까. 네. 제가 그 1년 넘게 쓰고 있는 언어 배우는 앱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앱이 매일매일 안 하면 너 오늘 안 했어 이러고서 계속 알림을 줘요. 그리고 막 게임처럼 돼 있어서 경험치를 쌓아야 되거든요. 네. 리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대로 안 하면 강등돼요. 그래서 그 강등되는 게 너무 싫어서 네. 정말 열심히 이제 매일매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스텔라 장님이 얘기하신 이 앱은 저희가 그 아침봉 인별그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그리고 또 박유경님이 전사랑님이 스텔라 장은 원래 래퍼가 꿈이었다고 들었어요. 아, 먼 옛날. 래퍼에도 성공하셨을 것 같은데라고 보내주셨는데 정말인가요? 성공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이제 되게 좋아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아유, 참 가사를 너무 많이 써야 되네. 마디 안에 들어가야 되는 작사량이 너무 많다. 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냈던 노래들 중에는 이제 랩이 좀 많은 곡들이 있는데 네. 뭐 한두 곡 정도. 네. 그게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네, 네. 거기에 만약에 속사포 랩을 했다면 더 많아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부에서 계속해서 스텔라 장과 비공감 댓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새로운 하루가 now started 모두 어디론가 각자의 걸음을 걷지 아름다운 이 아침 yeah 별일 없는 보통의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4부를 시작했고요. 왜 웃음이 터지신 거죠? 아, 갑자기 고양이 소리 나오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그렇죠. 이 4부 로고송의 주인공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스텔라장 씨와 비공과 댓글 함께 하고 있고요. 성별도 나이대도 직업도 다른 저와 스텔라장 씨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각자의 생각대로 공감을 해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는 마스크팩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민재님이 보내주신 사연인데, 세수가 먼저일까요? 머리 감기가 먼저일까요? 저는 세수를 먼저 하고 머리를 감는데 친구는 머리를 감은 후 마지막에 세수를 한다네요. 두 분은 뭐부터 하시나요? 저는 머리부터 감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혹시? 저는 세수를 마지막에 하는데 그 이유가 그냥 제 이제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를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얼굴이 좀 불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세수를 해야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근데 그 말이 맞대요. 모공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면은 그 씻고 났을 때 모공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해야 노폐물이 제일 잘 배출이 될 것 같아서. 맞아요. 그게 맞기는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수를 먼저 합니다. 네. 왜요? 그러니까 세수를 하게 되면 저희가 클렌징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어쩔 수 없이 이 클렌징 거품이 머리에 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묻은 채로 세수를 우선 한 다음에 깨끗이 세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묻은 걸 씻어내기 위해서 머리를 감습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하죠? 아니 민재님 뭐가 중요하죠? 그러게요. 네. 근데 뭐 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네. 뭐 너는 왜 세수를 먼저 해? 뭐 이런 얘기가 저는 나왔을 이런, 수도 있고. 이게 승부라면 저는 이런 게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이런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건. 이겨야 할 그런 논쟁의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민재님은 뭔가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예. 뭔가 세수를 예. 해서 정신을 차려야지만 나는 머리를 감을 수 있다. 뭔가 그런 논리. 네, 순서가 있다. 그리고 이럴 때는 사실은 거짓말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어디에서 봤는데 머리를 먼저 감으면 건강이 안 좋다든가 어떤 박사님이 얘기하더라. 저는 대부분 이런 거짓말과 함께 섞인 논리를 앞세워서 하면은 대부분 이기더라고요. 되게 승부욕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 승부욕이 없는데 너무 이렇게 그냥 쓸데없는 걸로 우기는 친구들을 볼 때 가끔 얄미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이거 읽어주세요. 네, 1777님께서 화장품 연구원입니다. 머리부터 하는 게 좋아요. 샴푸 성분이 얼굴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전문가 등판을 하셨어요. 이분이 저희에게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화장품 연구원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분의 뒷자리밖에 없는데 그러진 않겠죠? 아니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머리부터 감아야 된다. 네. 네. 다음 사연 읽어주세요. 네, 9022님입니다. 한창 논쟁이 됐던 게 있죠. 바로 내 애인의 조수석에 이성 동료가 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지난주에 그걸 겪은 장본인입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동료 여자 블루투스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성 동료와 카풀 두 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나요? 어떠세요? 스텔라 장님. 저는 타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조수석에? 조수석에. 네. 그러니까 제가 같이 안 타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저희 밴드 이제 멤버들 네. 차를 얻어 탈 때가 네. 종종 있는데 네. 이제 다들 뭐 만나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 뭐 없을 때도 있고 막 이렇지만 이제 제가 그 뒷자리에 타는 것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약간 사장님 석이잖아. 그러니까 약간 회장님 택시 타는 것처럼. 그러니까 단둘이 타는 건데. 네, 단둘이 타는 건데 제가 상석에 네. 앉기도 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조수석에 보통 제가 앉는데. 네. 이제 만약에 거기에 이제 만나는 분이 같이 계셨다라고 한다면 전 당연히 뒤로 가야죠. 근데 그렇게 타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뭔가 블루투스가 연결이 돼 있다? 블루투스까지 연결해서 음악까지 같이 들으면서 꼭 갔어야 했을까? 저도 그거 이해 못하겠어요. 네. 왜 블루투스를 연결했죠? 그리고 왜 그 링크를 열어줬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거, 저는 이거 꽤 좀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조수석에 태우는 것도 좀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예를 들면 네. 제가 뭐 집에 가는 길이 네. 지금 그 DJ님이랑 네. 만약에 방향이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은 저는 뒤에 타나요? 아니죠. 안 태워다 주시나요? 그러면 이제 뭐 얘기하겠죠. 앱 같은 거 없냐고 택시 부르는. 그럴 수 있어. 제가 보수적인가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저는 저희 그 제가 자꾸 제 네. 밴드 친구들만 생각을 아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그런데 저는 약간 좀 그래요. 왜 아니, 그리고 누구냐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왜 단둘이 만납니까? 아 우선 근본적으로 그리고 왜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 왜 카풀을 네. 하나요? 여기서 이제 좀 저랑 갈리시네요. 네. 저는 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제 남자친구가 네. 다른 여자랑 단둘이 차를 탔어요. 네. 근데 그 여자가 네. 나도 아는 다 같이 친한 친구다 라고 하면 전 괜찮아요. 아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사장님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뒷자리에 태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이청희님이 블루투스 선 넘었네. 도라에몽님 절대 안 돼요. 어머. 일회성이면 괜찮은데 계속은 안 됩니다. 손지연님 카풀같이 지속적으로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 저도 이렇게 생각해. 카풀은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요. 카풀이라는 것 자체가 네. 매일 같은 시간에 만나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유를 단둘이 따라...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공유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를 이거는 이건 아니에요. 아 저는 네. 막 이제 그 네. 카풀 앱도 있잖아요. 네. 막 모르는 사람들끼리 뭐 그냥 그 데이팅 타는... 앱이에요. 거의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런 느낌이에요 저한테. 아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 네 명이 같이 타고 가기로 했어요. 네. 근데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도 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그 왜 네 명이 그렇게 모여서 그걸 해야 돼? 왜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나눠 타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카풀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좀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냥 뭔가 누군가를 잠깐 태워준다. 약간 이런 것도 그냥 같이 타면 카풀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택시예요. 아 알겠습니다. 9080님이 라디오 PD님들 혹시 회식할 때 태규 형님 차에 못 타니 회식 장소 택시 타고 가시나요? 라고 하는데 아니면 남자 멤버들만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태우고 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죠 그럴 수 있는데 동성이면 상관이 없는데 예, 저희가 어제 회식을 했습니다. 네. 저희 각자 왔어요. 그리고 각자 흩어졌어요. 오 드래곤볼처럼 예. 이렇게 예. 근데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예,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뭔가 이렇게 글쎄요 뭔가 이렇게 관계가 얽히는 거를 조심해야 된다. 나 너무 보수적인가? 아니 근데 저는 제가 물론 봉디님보다는 조금 더 약간 열려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네. 이 9022님의 사연에 한해서는 네. 이건 이상해요. 그죠 이건 이상하죠. 네. 저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예, 이건 아니에요. 맞아. 그러면 안 돼. 블루투스는 열어주는 게 아니야. 블루투스는 네. 조금 선 넘었다. 네. 그러면 아 이렇게까지 열띤 저희가 얘기를 하고 나서 이 노래가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스텔라장님이 저희를 위해서 라이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저희 방송에서 저는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라무흐 레 바게트 바히 이렇게 소개했는데 엉망인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괜찮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아, 이게 네. 이제 사랑 바게트 파리라는 뜻인데 이게 람무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실 뭐 사랑의 도시 파리 막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 파리가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 마법 같은 도시, 사랑의 도시, 뭐 바게트의 도시이겠지만 나에게는 꼭 그것만은 아니다. 라는 어떤 그리움에 대한 노래예요. 아 그런 노래였구나. 네. 그러면 네 불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목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스텔라장이 부릅니다. L'amour, les baguettes, Paris. 아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Ça me fait toujours penser à t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Toujours au même endroit Comme si c'était hier, je te vois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Vois les lumières, les paillettes, la tour Eiffel, la Seine, les fêtes. Mais moi, quand j'arrive sur cette rue, je pense à toi qui ne réponds plus. Même si je ne te revois pas Tu seras toujours une partie de moi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 Les fous rires sur ces mains Résonne dans ma mémoire Je les emporte Là où je pars Vois les lumières, les paillettes La tour Eiffel, la Seine, les fêtes Mais moi, quand j'arrive sur cette rue Je pense à toi Qui ne répond plus Pour moi, ce n'est pas juste une ville C'est l'histoire de nos passions juvéniles Pour plein d'autres gens C'est la magie L'amour, les baguettes, Paris야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네요. 그리고 라이브가 더 좋네요. 이 노래는. 아 감사합니다. 야 아니 오윤영님이 첫 소절에서 이미 끝. 불어하는 사람 너무 섹시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유블리님이 목동의 센강이 흘러요. 샌드강 아, 말씀하시는 네, 거죠? 파리시 목동. 오구사이님이 네.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가보지 못한 파리를 거닐던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아니 가보지도 못했는데 추억이 어떻게 떠오릅니까? 아, 그게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네. 아니 저는 뭐 꼭 파리가 아니더라도 네. 막 영화 같은 걸 보면 아 그럴 것 같기는 해요. 막 가끔 뭐야 왜 이렇게 나 아련하지? 약간 이럴 아, 때가 있어서 네. 그리고 박진님이 이 노래 제 결혼식 신부 입장곡이었어요. 아 마침 네. 오늘이 결혼 기념일인데 축하 선물 같네요. 반짝반짝한 노래 선물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정말 좋네요. 이게 분명히 불어를 모르니까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게 전달이 되긴 하네요.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정서, 그 감정도 네. 그렇고 정서도 그렇고 와 노래가 정말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너무 멋지게 라이브를 해주신 우리 스텔라장님이랑 비공감 댓글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네. 우리 스텔라장님이 먼저 읽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하은님입니다. 신입사원입니다. 상사분이 머리를 자르고 오셔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머리 왜 자르셨어요? 라고 여쭤봤는데 갑자기 기분 나쁘다며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기분이 나쁘신 건지 물었더니 왜? 라는 질문이 뭐냐고 왜 머리 잘랐는지 물어보는 게 잘못인가요? 옆에 다른 상사가 그 사람 F라 앞에 일단 칭찬하고 물어보라는데 참 비위 맞추기 힘드네요. 제가 T라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이건 뭐죠? 이거는 그냥 제가 유추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잘랐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뭔가 이렇게 찌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발끈했다. 아니면
너무 본인이 생각할 땐 예쁘게 잘랐는데 그걸 못 알아봐 주는 게 너무 화가 났다? 이런 걸까요? 사실 네. 이거는 이 말투와 이런 그 인토네이션을 저희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사람을 이렇게 딱 봤을 때 어? 머리 왜 잘랐어요? 약간 이렇게 하면은 전에 머리 괜찮았는데 왜 잘랐어요? 이렇게 들릴 아니, 수 있잖아요. 그건 정말 화나겠다. 그렇게 물어보면. 네. 네. 근데 어? 머리 왜 자르셨어요? 약간 이렇게 그냥 좀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듯한 뉘앙스였으면은 네. 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진짜 이거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뉘앙스에서 어떤 그 들었을 때 듣는 분 입장에선 뉘앙스가 뭔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까 봉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이분이 어떤 자기만의 개인적인 이유로 속사정이 있는데 뭔가 왜라는 질문 자체를 듣고 싶지 않았던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의견을 주신 분 중에 2838님이 혹시 가발이었던 건 아닐까요? 아 제가 주말에 정말 가발을 많이 썼어요. 이번에 공연하면서 이제 부캐로 공연을 하면서 네네. 네. 그래서 아 이러면 또 세계관이 무너지는데 네. 그 가발을 썼던 건 어떤 일로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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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보용님께서 근데 네. 보통 왜 잘랐냐고 하기보단 오 머리 자르셨네요 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네요. 아 그것도 그렇다. 머리 왜 잘랐어요? 그러면 머리 자르셨네요 정도라고 의문형을 해도 되는데 아니면은 보수적인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나보다 그러니까 나의 직원이 무언가 질문하는 것 자체에 화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그걸 왜 궁금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황당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꼰대라고 하죠. 네. 그 꼰대의 세계에는 뭔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거나 누군가 어떤 질문을 할 때 나에 관련된 질문을 할 때 네가 그걸 왜 궁금해 해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네. 그 왜라는 질문 자체가 어떤 의도를 물어보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좀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는 유형의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신입사원이고 상사의 관계에서 원래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서열 관계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럴 때는 네. 상사가 생각할 때는 어머 뭔가 긍정적인 얘기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그 오 머리 자르셨네요. 요게 진짜 너무 좋은 문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문장 안에는 왜가 포함돼 있어요. 맞아. 그래서 머리 자르셨네요 하면 아 그냥 뭐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왜에 대한 대답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왜를 안 쓰시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뭉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뭔가 약간 뭐가 달라지신 것 같은데 뭔가 머리가 달라지셨나 사회생활. 이렇게 네. 사회생활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사회생활 이렇게 뭔가 뭉갤 때 애매하다. 네 애매할 때는 뭉갤 때 제일 좋다. 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스텔라 장과 만나볼게요. 광고 듣고 왔고요. 켈리 강님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머리 자른 이유가 정말 궁금하면 친한 사이에서 왜라고 묻는 건 상관이 없는데 수직적 관계에서는 머리 자르셨네요 혹은 머리 자르니까 훨씬 젊어 보이세요. 더 잘 어울리세요. 이런 말이 사회생활에 좋을 듯. 그죠? 맞아요. 직장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사실 특수한 공간이잖아요. 그쵸. 네네. 아무리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자라고 해도 사실 뭐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친한 사이에서도 뭔가 저렇게 똑같이 물어봐도 머리 잘랐네? 약간 이 정도만 얘기해도 보통 이유를 대답해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라는 워딩을 안 써도 된다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제 비공감 댓글 우리 스텔라 장 씨와 함께 했고요. 이제 인사를 나눌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오늘 너무 물 흐르듯이 네. 시간이 이렇게 술술 잘 흘러가서 그러니까 진짜 빨리 끝났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네. 다음에 또 저희가 부탁을 또 불러주세요. 네. 아우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끝곡은요 배장호님이 스텔라장님 출퇴근길에 늘 스텔라장님 노래 들으면서 운전을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빌런 때부터 팬입니다라고 보내주셔서
오늘의 끝곡입니다. 배장우님이 시청해주신 스탈라장의 빌런 듣고요. 저는 내일 목요일에도 보는 라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We all pretend to be the heroes on the good side. Oh. Hello.